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家の中神様の心が注がれることを主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모든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皆さん、体のすべての部分は重要なものです。 그 기능에 따라서 중요도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体のその部分がその部分によって重要度が違うんですけども、やはりみんな重要なものなんですね。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その中で人に影響を与える体の部分があります。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それは顔なんですね。 이 얼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あの顔によってその人の顔、印象が決まってしまいます。 장사를 할 때 점원이 가장 먼저 손님을 보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商売をする時に、店員さんが一番真っ先に見るのはお客さんの顔なんです。 옷차림이나 장신구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 얼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身なりや飾り物を持ってその人を評価するんですけども、やはりその顔を一番重要視するんですね。 그 얼굴을 보면 그 손님이 좋은 손님인지 아니면 진상 손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顔を見ればその人が良いお客さんなのか嫌なお客さんなのかが判断できます。 저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맞습니다. 私もこのように人の顔を見て働いてますが、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よ。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들 인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가페 교회 皆さんが顔の印象がいいですね。 사람이 인상이 좋으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人の顔の印象が良い場合は仕事にも役に立ちます。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외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今の時代は人の外見が重要視されてますから。 얼마나 중요하면 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합니다. どれほど顔の印象が重要視されているのか。 やはり整形手術をしたりするんですね。主食のために。と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結婚のために整形をするんです。 이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남편의 얼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結婚している人の話によると、夫の顔はとても重要だと言うんです。 왜냐하면 싸울 때 얼굴이 잘 생기면 싸우다가도 그 얼굴을 보고 마음이 풀린대요. というのは夫の顔がハンサムだと夫婦喧嘩最中でも夫の顔を見れば怒りが収まる、解けるんだそうですよ。 그런데 그 얼굴이 못생기면 싸우다가 얼굴을 보고 더 화가 난답니다. しかし顔が不細工だと喧嘩中に顔を見てなお腹立たしくなるんだそうです。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더 싸운대요. でその顔不細工な顔を見て喧嘩がさらに進んでしまうそうです。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남편의 얼굴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 화면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ここで夫の顔の重要視に対する写真を見せますよ。資料根拠。 우리 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옥상の皆さんはどう思いますか? 싸울 때 어느 사진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喧嘩してる時にどのような顔の夫がいいんですか? 오른쪽 사진을 보면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의 얼굴을 밑에 옷도는 얼굴을 思い浮かべないでください。 왜냐하면 그 얼굴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人間の顔は変わってしまうんですよ。すぐ 나중에 늙으면 얼굴은 금방 변해요. 年を取ったら顔はもう劣化して変わってしまうからです。 외모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ですから人の顔、外見を見て得られるものは本当に 少ないんです。 우리 얼굴에는 참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実は顔にはいろんな顔があるんですよ。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얼굴이라는 게 있어요. 外側でわかるようなこの肉の顔があります。 기왕이면 깔끔하고 아름다운 얼굴이면 좋겠죠. まあなるべくならあの綺麗で美しい顔、ハンサムな顔だったらいいんですけれども。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얼굴이라는 겁니다. しかしこの肉の顔よりも大事なのが心の顔なんです。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적인 얼굴이에요. この心を通して現れる霊的な顔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얼굴이 영적인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はこの霊的な霊の顔がとても大事なんです。 왜냐하면 얼굴은 내 영의 상태를 드러내는 보이는 마음의 창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この霊の顔は私の心の中を表す土足すその霊的な顔だからなんです。 오늘 본문에 보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스테파노의 顔은 미츠카이のような顔だと書いてありますね。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미츠카이,
天使のような顔はどのような顔なんでしょうか?그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인가요? 心の状態がいい状態の時でしょうか?そうじゃない時なんでしょうか?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의 상태가 좋은 사람을 보고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世の人々も心の良い状態優しさを見て天使のような人だと言うんですね。 그런데 영적으로 천사와 같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しかし霊的に天使のようだという意味はちょっと違います。 그것은 그 마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それは心が清くて神様の心を持つ人なんで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 바로 그랬습니다. まさにステパノがその通りの人なんですね。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人の働き6章8節にはステパノについて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さてステパノは恵みと力とに満ち人々の間で素晴らしい不思議な技と印を行って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스데반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테파노は特別な遺伝子を持って生まれたもう特別なスペシャルな人ではありません。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私たち同じような普通の人なんです。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しかし違いがあるとしたらこれなんですね。 얼마나 거룩하느냐는 거예요. どのぐらい清い人なのか。 얼마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どのぐらい神様を愛してるか。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느냐는 것입니다. そしてどのぐらい聖霊に満たされているかなんです。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처음에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聖霊様が心に留まると最初作られた元の姿に変わるんですね。回復できるんです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つまり私の心が神様の清い心に似ていく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神様に似てるその心が私たちの顔からそれが現れてくるわけです。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その神様の心によって私たちの顔がまるで天使のように見えるんですね。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없고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이 악하게 변합니다. しかし私の心に聖霊がなければ私の心が 어떤요 마르코 変わってしまうんです。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얼굴이 악하게 변해가요. 즉말 죄가あれば, 그 죄에 의해서 우리의 얼굴이 악하게 変わっていきます。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세기 4장 5から 6절에는 このように 書いてあります。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カインとその捧げ物には目を止められなかった。それでカインはひどく怒り顔を伏せた。そこで主はカインに仰せられた。なぜあなたは憤っているのか。なぜ顔を伏せているのか。 가인은 자기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가인과 지분의 사사계물가 웃게일이 나나나갔다는데あの顔を伏せました。 그냥 가인은 인상이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단지 가오는 쇼주가 変わ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神様は 가인의 心が 変わっていたのを 見たのです。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얼굴에 이 영의 그림자가 영적인 그림자가 드려지게 됐어요. 悪い 心を 抱いた 위에니 その 顔に 霊的な 陰りが できていったんです。 하나님께서 내가 왜 화내고 내 얼굴이 왜 변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神様がなぜ憤っているのか、なぜ顔を伏せているのかと聞いたのは、まさにこのことを聞いたんですね。 왜 너의 마음이 죄의 마음으로 변했느냐는 거예요. なぜ罪な心に変わったのか、そうなったのはなぜなのかという質問なんです。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このような心の変化は神様のその交わり関係によって変わるんです。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つまり私の心が神様に近いのか世に近いのかによって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악마의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私の顔が天使のような顔にもなれますし悪魔の顔にもなれるんです。 그리고 이 얼굴은 영적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칩니다. そして皆さんこのような顔は人に霊的な影響を与えるんです。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世界第二次大戦の時にあったことです。 다니엘 폴링이라는 젊은 군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다니엘 폴링という若い従軍牧師がいました。
그 목사님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함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若い 중국 목사와 전선에 입고 다면이 군강에 놀이원이なります. 전쟁에 나가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에 부탁을 합니다. 전선에 탑이다스마니 오토상이 고니오니 다노미마스. 아버지, 내가 살아오기를 위해서보다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토산, 내가 이키테 가에테 쿠루 요니 자나쿠테 이카나루 쇼크데모 신코가 마모라레루 요니 이노테 구다사이.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소치테 아노 센소니 센조니 무카테 이키마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배가 적군의 어뢰에 맞아서 침몰을 하게 돼요. 시카지 선 센조니 스쿠 마에니 선 군강과 선 덱키노 선 교라에니 아타테 오버리스톤이なりました. 약 9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700명이 그 배와 함께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900명ぐらいが 乗っていたんですが 700명ぐらいが もう 船とともに 오버리시にかけています. 배가 침몰해 갈 때 폴링 목사님을 비롯한 다른 목사님들은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구명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요. 그래서 船が 침몰していく時に その 폴링という 중군 その 복시 또이간に他の中国牧師がいたんですが、その人たちはライフジャケットを他の軍人たちに譲ったんです。 그리고 어깨동무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若い中国牧師たちはお互いに肩を組み合って、そして賛美しながら海の下に進んでいきました。 그 구명대를 양보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そのライフジャケットを譲られて生き残れた人たちは後に水に沈んでいく中軍牧師先生たちの顔をこのように改装しました。 그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彼らの 顔は まるで 天使の ようでした。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そして生き残った人はその沈んで亡くなった人たちに代わりに自分たちが福音を伝えることに献身をし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 사람들의 얼굴을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갔어요. その彼らの顔を一生涯に胸に留めて、そして主のために忠誠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본문의 스데반은 天使の顔のように見え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그 상황이 절대 밝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しかしステパノのそのような状況はそのような顔になれるような状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ステパノは人々に真理やその福音を伝えました。 그런데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자기를 잡아왔어요. しかし濡れ衣を着せられて捕まえられてしまったんです。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もう殺されるような 조교란데스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레라와 예사와 주직관이 굳히스겠다 히토다치데아리마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밝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카지 소네나 조교데 스테파노의 카오가 뭐 텐시노니 아카루이 카오니 났다는이와 와케가 아리마스.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소리와 스테파노가 세일에니 미타사레테 있다카라란데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미사바니 이치모 치카쿠니 있다 세일에니 미타사레루 미타사레테 있다 히토다카라란데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카미사바 아이스루 기요이 고코로 모츠 히토다타카라란데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려나 고코로 우리たちも 못오지ありませんか?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가길 소원합니다. 저는 텐시르나 카오 우리たちも 에가키 스모지ありませんか? 우리는 비록 그 스데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たちは 스테파노의 카오를 직접 見たことはありません.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しかし 同じ 세례사마가 우리たちのうちに 望まれると 우리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참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たちも 天使の 顔, 마고토의 크리스천이 나れる 것도 신지 마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루 미나상, 우리는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たちは 인상이 좋은 사람이 나りたい 모노です. 육의 인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디크노 인상だけではなく, その霊的な 顔의 인상も 좋은 사람이 나りましょう.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소리로 서로 것도 다면이와 카미스타 모토로 타다시 리에테키나 관계가 필요です. 성령 충만하기를
항상 기대하며 바람에 나아가십시오. 세례인이 주만이 미타사라지고 또 이쯤은 이노리 못하면 되기 마셔.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마음을 소유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아시 기어이 거꾸로 멋지 지지게 되기 마셔. 이럴 때 우리의 영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덕기님 아타시는 레이노 가오가 텐시노 이온이 미에르고 또 신지 마셔. 우리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이갱 뭐 주요 됐으니까 저는 거꾸로노 저는 나이맹고 또 댕갱 쓰리고토가 필요한데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서로 대감 사람 이마에 대해 어떤지 후사와시 모노니 날이 또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천사와 같은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노 히토카라데모 어떤지 텐치니 요니 미에르 모노니 날 것도 시켜그시마스. 죄의 마음으로 내 영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지민이었대 지민의 레노 가오와 크라크 스르요나 그것도 나이오니 심하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거룩한 얼굴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미타마니 미타사레 때 기요이 스르 레노 가오 츠쿠테이키 마셔. 이렇게 항상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오니 덴시노요나 가오니 나때 스순데 이끄 모노니 나르고 또 시노미나니요 때 시크그시마스.